자, 저는 방금 우리가 만든 s3.php라는 저 파일을 좀 기능별로 쪼갤게요. 지금 생각이 좀 바뀌어서. 그래서 저는 s3.php라는 파일을 s3 upload.php 점은 될수 있으면 안 넣는 게 좋겠네요. s3 upload 그것보다는 좀더 직접적인 이름으로 할게요. s3 put.php로 바꾸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일의 이름을 바꾼 거죠. 이 env라는 명령어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s3 put.php라는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는 지금 업로드된 파일의 목록을 확인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cp는 copy라는 뜻이고, 여러분이 그 리눅스를 쓰고 있지 않으면 그냥 copy and paste 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자, s3 underbar list php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s3 underbar list.php 파일을 열어서 요 위에 있는 건 공통일 것이고 이 밑에 있는 부분만 달라지면 되겠죠. 자, 한번 코딩을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그 문서를 한번 뒤져봐야죠. 항상 문서가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위쪽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자, 여기 이름 중에서 자, 리스트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있네요. 자, 리스트는 목록이란 뜻이니까 요건 아무래도 이 리스트 뒤에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으면 파일들의 목록을 가져오는 그런 기능일 것 같은 거예요. 자,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런 명령들이 있네요. 그 중에서 우리는 단순한 위에 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대문자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스트 대문자 오브젝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열을 전달하는데 배열에는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들어가네요. 그 중에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저는 array 그리고 버킷명은 coding everybody2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리스트라는 변수에 담고 저 리스트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을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php s3 underbar list.php 엔터 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aws result라고 하는 객체에 담겨 있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aws result라는 객체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좀 검색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저는 이렇게 해서 s3 php 뭐요 정도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요. 이렇게 하니까 오브젝트 s3 aws. 자, 특수 문자가 들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클릭 한번 해 볼까요? 자, 클릭해 보고 밑으로 확인해 보니까 working with result object라고 되어 있네요. 즉, AWS의 SDK가 제공하는 어떤 결과값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전용 객체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것처럼 그 결과 객체를 배열로 전환시키는 toArray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array를 배열을 만들어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배열이 익숙하니까 여기 있는 코드를 또 수정해서 s3 underbar list.php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list라고 하는 저 객체에 toArray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시키고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 보니까 자, 이렇게 결과가 쭉 나오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그냥 배열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sample.txt라는 이 파일은 컨텐츠라고 하는 이 키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럼 저 컨텐츠라는 키값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자, list array에다가 요 코드를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list array에서 대문자 컨텐츠라고 하고 자, 요걸 실행시켰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0번째 인덱스에 배열이 또 들어가 있고 그 배열의 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sample.txt라는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네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일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몇 개의 파일을 더 S3로 업로드를 해볼게요. 자, 저는 파일을 하나 더 업로드 시켰습니다. lock.png라는 파일이고요. 다시 한번 리스트를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sample.txt 그리고 lock.png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phplist.php로 다시 알고 자, 다시요. s3 list.php 파일을 열고 자, 여기에 있는 요 것을 for each로 list array content as item 이렇게 해서 이제 순회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print item의 대문자 key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좀 보긴 안 좋네요. 그러면 s3 underbar list.png php라고 해서 이 뒤에다가 점 역슬래시 n을 하면 줄바꿈이 되죠. 자, php s3 underbar list.php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명만 깔끔하게 가져오는 그런 코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